우리 아이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박수로 우리 아이들 위로 올라갈 때 우리 아이들도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느헤미야 말씀께서 보고 있죠.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큰 소리로 시작.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걸음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겟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정통도 없소.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포기를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포기했던 순간들 혹은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나에게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언제 포기하게 되냐면요, 이미 여러 차례 해봤는데 안 돼요. 다른 말로 자꾸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아닌가? 이 길이 아닌가? 나는 할 수 없는가? 그 실패가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실패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마음이 낙심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실패,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실패 자체가 그게 실패가 아니라 진짜 실패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무너진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할 때.
낙심한 나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고 있었을 때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바깥에 어떤 분들 만나는 분들 중에서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무너진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원래 있었던 페르시아의 성이 있었던 수산, 그 도시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요. 근데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 정도냐면요, 1200km예요 여기서 시드니까지가 몇 킬로죠? 700, 800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먼 거예요. 이 1200km의 거리를인데 그것을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따져본 건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그냥 보통으로 걸어서 간다고 했을 경우 그 당시의 지형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약 3달에서 4달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한 모든 나무와 장비들을 다 가지고 이동했고요, 그 길 가운데서 강도들이나 적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었고 날씨와 혹은 거친 길로 인하여 굉장히 지치고 힘든 굉장히 긴 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엄청난 이 힘든 여정을, 이 journey를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영어로 보면 So I went to Jerusalem. That's it. 이걸로 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 달에서 네 달 이상 걸리고 그 거리를 그 많은 나무와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분명 바다를 건너 산을 건너 굉장히 힘들고 더욱 바깥에 잠을 자면서 적의 공격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아주 쉬운 일도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반대로 어렵고 힘든 일도요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나아갈 때,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길이 너무 길게 느껴져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몸도 지치고요, 마음도 지쳐요.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은 바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여기까지 오는 길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가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공로로 내세울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혹은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기까지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스스로 막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신데렐라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신데렐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역경을 이긴 영화 속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그 긴 여정이, 또 어렵고 힘든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스스로 자랑거리와 우리의 왕관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니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동안 쉬었대요. 3일 동안 쉰 거예요. 한 세 달에서 네 달 되는 그 긴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3일을 딱 쉬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니헤미야는 지금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파송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거버너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지난 140년간 이루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 후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며 이곳까지 오느라 고생한 몸과 마음을 파티로 아니면 스파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스파나 사우나로 아니면 이렇게 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니헤미야는요 자신의 부모가 또는 할아버지가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왕의 옆에서 왕의 수를 따라주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거부원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자마자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인기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뭐 니헤미야가 온대, 니헤미야가 총독으로 온대. 그런데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역경을 그 차별과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를 막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니헤미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을 지금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기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여 혼자 3일간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3일간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과연 무엇을 하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3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쳐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영혼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았을까요? 또는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웅모 성도님도 유혹이 있었을 것 같지, 막 느껴지죠?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와,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뭔가 뻐기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니헤미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아마도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피하여 3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요? 그 뒤 이어진 12절을 보면요, 니헤미야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밤에, 일부러 밤에 단 몇 명의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아직까지 니헤미야는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지,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요. 자신의 입으로 쉽게 떠벌리지 않아요. 대신 지금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니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요 조급해요. 답답해요. 뭔가 빨리 일어나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니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하여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아요. 말이 앞서지도 않아요. 대신 언제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한 사람의 보통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요, 모든 것이 굉장히 빨라진 시대입니다. 한국이 굉장히 빨리빨리빨리잖아요. 근데 호주도 굉장히 빨리빨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더 조급해지고요, 더 급해져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혹은 내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꾸만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의심이 찾아올 때 뭐가 찾아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줘요. 하와에게 정말 그거 먹으면 죽을까? 라고 의심의 마음을 주자 마음이 흔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자 기다렸다 하나님 사탄 말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자 얼른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 속에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을 주려고 해요.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불안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삶도 함께 무너져요. 때로는 가장의 마음이 무너질 때 가정도 함께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질 때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무너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나 혼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시편 27편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아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인하여 아들을 피하여 도망 가운데 정말 그 바위 틈과 굴 속에서 살아갈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여기서 말하는 너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아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다른 말로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Let your heart take courage. 마음을 용기를 가지고 Wait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흔들렸으면 그럴까요? 제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혼자서 이렇게 얘기해요. 렴아 괜찮아. 렴아 잘하고 있어. 렴아 주님이 하실 거야. 제가 혼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나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주변에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다윗이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아 주님을 기다려야지.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어떤 때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때지. 뭐하고 있니?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이야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작.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라는 단어의 뜻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의심케 하거든요. 어떻게든 의심하게 하는 그 가운데서 뭐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렇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좀 지켜주세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도하며 기다린 것 보다도 주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그분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며 더욱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13절 15절을 보면요 아주 꼼꼼하게 이 성벽을 막 다 살펴봐요. 이미 성벽은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을 보면요 이미 성벽은 다 무너졌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벌어져 있어요. 샘문과 왕의 연못에 도착했을 때는요 얼마나 이게 다 무너졌냐면 자신이 탄 짐승이 뭐 말이나 조랑말을 타고 왔겠죠? 강아지를 타고 오진 않았겠죠? 이걸 타고 왔는데 짐승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돌들 때문에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길이 막힌 거예요.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이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까지인가 벼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면 짐승에서 내려서 계곡을 따라 올라가며 끝까지 모든 성벽을 꼼꼼하게 다 살펴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앞에 있는 돌 때문에 멈추고 그냥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이 더럽히지건 내 발이 상처가 나던 총독으로서 나의 체면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에서 그 짐승에서 내려 그것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것을 다 끝까지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했고 그 길이 막혀있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요 부하에게 맡겨서 리포트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꼼꼼하게 다 살펴봐요. 나의 손으로 직접 다 만져봐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리포트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밤에 성벽을 살피고 온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 한번 잠시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 가운데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개인의 길과 가정의 길을 걸어 나갈 때 그 앞에 언제나 길이 다 활짝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때로는 너무 길이 터프해요.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돌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아무런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짐승에서 내려서 내가 끝까지 간다 하면서 그것을 올라가면서 꼼꼼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요 안 돼요. 아무리 쉬운 일도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내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이 건강하게 채워져 있으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 시간 회복되어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만약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포기하고자 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기 때문이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낙심하고 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때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뒤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나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울 때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이 밤에 성벽을 살펴보고 온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밤에 거기 가가지고 꼼꼼하게 다 살펴봤어. 길이 막혔는데 내가 짐승에서 내려서 내가 그걸 다 올라가면 봐봐요. 손바지 다 상처 났지? 오빠 여기 다 말랐네. 아까 내가 우리 산이 안고 있다가 토해가지고 여기 묻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자랑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여요? 여기 보여요? 이러면서 니에미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한 일을 얘기하거나 자랑하거나 의식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한 뒤에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자신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과장하지 않아요. 빼지도 않아요. 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면서 괜히 이빨린 위로하지 않아요. 대신 오랜 시간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놔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이들에게 다른 말로요, 어느새 이 비참한 현실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이 비참한 현실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문들이 다 불타고 다 돌밖에 남아지 않은 이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이 이들에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비참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은요 외면을 가져옵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익숙해지잖아요. 그것을 외면하게 돼요, 그 사실에. 그리고 외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외면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관심을 가져오게 돼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요 저의 성벽 무너졌든 어쨌든 나와 상관이 없어. 무관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관심은요 불감증을 가져와요. 아무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슬프지도 않아요. 더 이상 우리 가정이 망가졌는데도 더 이상 이것이 슬프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느새 무너진 성벽이 익숙해진 이들. 그래서 자신의 성벽을 재건해야 할 그들의 사명을 외면한 이들. 더 이상 무너진 성벽과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이미 무관심해져 버린 이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이들. 그런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럼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에 알지만 익숙해지면요 이제 그것을 외면하려고 해요. 더 이상 이 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다들 산다라고 얘기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죄짐을 살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어느새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인 상황을 그냥 괜찮은 척 무관심하게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개인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새 익숙해져 외면하고 있으며 무관심해져 버린 채 더 이상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은, 혹은 비참한 현실조차도 느끼지 않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새 나에게 찾아온 이 죄의 모습들, 어느새 나에게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 어떤 문제들,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잖아요. 이미 어느새 동성애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왔는데 어느새 무관심과 외면과 무관심과 불감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외에도 다양한 죄의 문제가 어느새 내가 그것이 너무 이것에 익숙해져 버린 채 외면하고 외면하니까 무관심하고 무관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의 세대 가운데서 비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나의 개인의 삶의 영역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 안에 무너져버린 성벽이 있는데 분명히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이것을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아가 우리 교회 혹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피한 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불감증 가운데 빠져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너진 성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그 문제에, 그 상황에 여러분 이 시간 좀 직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니헤미야는 이렇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들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너네가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정죄함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정죄감을 심어줘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준, 너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 상황이 생긴 거야. 너 잘못이야. 이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니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니헤미야의 말을 보면요, 왜 똑바로 안 했어? 너네가 똑바로 안 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어떤 정죄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성벽이 어떠한지를 얘기하면서 니헤미야는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라는 거예요.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면서 그동안 피하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외면해 버리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들을 지금 챌린지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챌린지고 도전이지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세우고 영혼을 깨우게 하는 말이지 정죄하고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잖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그 정죄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현실은 똑바로 보되 그 가운데서 그래 안 된 구가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에 무관심해지고 불감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니헤미야가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말처럼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이들에게 과연 쉬웠을까요? 140년이에요.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성벽. 몇 차례 성벽을 재건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포기해버린 이 성벽. 바로 이 처참하게 무너진 성벽이 바로 당시 유다 백성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무너진 마음,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였어요? 그 무너진 성벽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조금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 방이 지저분해져요. 제 마음이 복잡하거나 하면 제 이제 책상 뒤에 제 라이브러리가 책이 있는데요, 책을 다 꺼내요. 이것도 꺼내서 보고 저것도 꺼내서 보고 그다음 막 쓰고 이것도 하고 다음 주에 다음에 이거 설교할까? 그러면서 별별 책을 다 꺼내봐요. 그러면서 여기다 쌓아놨다 저기다 쌓아놨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면 방 안이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난장판이 된 그 방을 보면서 저는 깨달은 거죠.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참고로 지금 제 방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맞나요, 여보? 맞죠? 무너진 성벽은 유다 백성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떠한가요? 혹시 지금 처참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진 채 그저 그곳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몇 번 시도해 봤어요.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봤어요. 때로는 어떠한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봤고요. 때로는 이런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 됐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마음이 처참히 무너져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외면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벌써 포기하셨습니까? 아, 옛날 해봤는데 안 돼요. 어차피 안 됐고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제 이런 삶에 익숙해요. 혹시 과거의 실패가 현재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려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여러분의 앞길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여러분의 가정을, 그 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 현실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 이대로 살아갈 것인가요? 무너진 인생을,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세상을, 무너진 공동체를 이대로 놔둔 채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며 외면하고 무관심한 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더 이상 피하지 말고요. 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귀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할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그들에게 그 현실을 느헤미야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옆에 가족을 통하여서,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그 현실에 여러분 직면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캠페인하고 있죠?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무너진 인생을, 누군가의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뭘 누구 도와줍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어졌는데 누구의 마음을 세워줍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죠? 니에미야는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아직 현실을,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저 무너진 성벽이 140년 동안 안 된 게 가능해? 라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니에미야는요, 야, 니네가 날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내가 가져온 이 나무들 봐봐. 엄청나지? 이거 페르시아에서 산이야. 엄청 좋은 나무야. 이 나무면 할 수 있어. 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커리어를 통하여서 나를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나에게 엄청 훌륭한 계획이 있으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잘 보살펴 주셨고, 우리 첫 번째, 둘째 주 얘기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손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던 일과 가운데서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왕이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줬던 그 상황들을,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지 못한 채 망각한 채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나를 믿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나의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를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러면서 격려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밥도 사주세요. 여러분 밥도 먹으면서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근데 그 가운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무너진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은요, 결과적으로 무너진 이 인간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짐을 통하여 다시금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가정, 교회,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위대한 건축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너져버린 다른 교회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비현실을 그저 현실로 받아들인 채, 절망감을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피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문제를 직면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과 계획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것이야말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힘을 내요. 노란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힘을 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듣자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짐합니다. 먼저가 뭔 거에 다짐을 합니다. 힘을 내요.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얘기 나와요. 뭐예요? 기꺼이 어떠한 일을? 보람 있는. 그 전까지 이게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멍청한 일이었고요, 무식한 일이었고요,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해 놨잖아요. 이게 보람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다시 세워지자 이게 보람 있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고요,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요, 이 땅의 교회들과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더 이상 나의 삶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보람 있는 일이 아니고, 더 이상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서 커리어를 더 쌓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보람있고 가치있게 여겨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비현실을 그냥 외면한 채 불감증을 가지고 그 현실을 살아가던 우리들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자. 더 이상 나의 커리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 있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무너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금 세우는 일이, 거기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거기 하여 나의 삶을 드는 일이 보람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진정으로 보람 있는 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나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개인의 삶에,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은 어디인가요? 혹시 내 아내의 마음이 저기 무너져 있습니까? 내 남편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내 자녀가 무너져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겠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어느새 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시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것을 진짜로 믿지도 못한 채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세워줘야 할 그 무너진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니헤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느헤미야입니다. 옆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할게요. 내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어느새 무너진 나의 마음, 어느새 비참한 현실을, 죄악된 모습을 외면한 채 그것을 무관심하며 그것이 불감증이 되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두워진 그 무너진 영적인 마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주시옵소서.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마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되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너진 우리 마음을 다시 세워달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으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수님의 사랑에 무너진 우리 성령의 하나님 시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마음을 잘 지키며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위하여서 담대함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익숙
익숙함은 외면을 가져오고요. 외면은 무관심을, 무관심은 불감증을 가져오며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게 만듭니다. 지금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외면하고 있는 그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죄는 사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정죄는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무너진 성벽이 어딥니까? 나의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찾아내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맡기며 나가는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어떠한 익숙한 우리에게 외면을 가져왔습니까? 주님을 경배하오니 함께 닦아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저서 찾아가사 말씀드리소서. 예수여 오셔서
기도할 때 우리가 돌보아야 할 무너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일 수 있고요, 우리 성도일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도전하십시오. 그것을 회복되어 줄 수 있다고 도전하십시오. 그 가운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무너진 나의 아내의 마음이, 무너진 나의 남편의 마음이, 우리 자녀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에 주님의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 우리가 무너진 마음이 아닌 자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임브레스 교회가 니에미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키는,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성벽을 영배하오니 담당한 내 임브레스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김민주 성도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이선현 성도 어머님, 우리 정경재 권사님 또 수술 회복 가운데서 모든 결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결과를 달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어서 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옆사람 혹은 뒷사람 누구든 좋아요, 좀 움직이시면서 그 사람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람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달라고 이 시간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마음을 다하여 니에미아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로마서 4장 6절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어진 여러분 자유롭게 개인 기도 시간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리라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영혼을 회복시키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데 하나님 외면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